이 작은 세포가 우리 몸을 치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템셀로 불리는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줄기세포란 무엇일까요? 줄기세포는 한 개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세포로 퇴행성 질환이나 심한 외상으로 인한 질병 치료의 대안으로 보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죠. 새로운 대안으로 보상 중인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줄기세포 치료는 개발과 승인 과정에 따라 크게 줄기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줄기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행해지는 치료 방법입니다. 또 다른 치료법인 줄기세포 치료술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기술 시술법으로 환자의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받았을 경우 어떤 것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하나, 의약품 허가 또는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둘, 치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완료된 치료법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의약품 허가 또는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치료법이 아니라면 환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치료법에 대한 임상 시험 중이라면 연구비에 의해 모든 치료가 수행됩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임상 시험이 아닌 무허가 치료법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셋.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하며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의학적 접근법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법. 안전한 줄기세포 치료. 확인 또 확인만이 방법입니다.